사주에 돈은 갖고 있는 분이에요. 돈 없다 소리는 안 나와요. 그리고 이 사주 태어난데 생년월일로 해도 내가 남자를 거느리고 살아야 되는 사주예요. 남자한테 구속당하고 뭐 이렇게 살수 있는 사주가 안 돼. 차라리 내가 뭐 돈을 벌든 내가 사업을 하든 해서 내가 거닐고 살아야 된다. 근데 어머니가 그런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시는 일이 있다고 하는데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면 엄마는 엄마가 모신 건지 누가 모셨는지 모르겠는데 단지가 하나 딱 보이거든. 단지는 없는데. 그러니까 누가 모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모시면서 아마 많이 집안이 조금은 좋아졌을 거예요. 단지를 모시고 있는 사람이 없는데. 뭐 그렇게 나와요. 나오는 거는 제가 뭐 틀릴 수도 있겠죠. 근데 보이는 거는 보이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가정이 조금 뭔가 모르게 바람은 좀 많이 잤어요. 죽었어요. 근데 이게 정시가 될지 아니면 시댁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짧은 명절 이후고 같다 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지금 하시는 사업에 이거 보면 엄마는 원래 시작을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무슨 사업을 이 사업을 했다 그러면은 동업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혼자 간다 소리가 나오거든요. 처음에 동업했었어요? 동업 안 했어요. 혼자. 이거는 각자가 내 사업자거든요. 근데 동업이라는 거 그럼 뭐예요? 그 물건을 받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총판 개념으로 물건을 그러니까 받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죠. 이렇게 위에 있고 내가 밑에 사업자를 내서 하는 거니까 그런 개념이 나오네. 근데 이게 보면은 엄마가 사실 운이 조금 내려갔어요. 거기서 손만 이렇게 한번 펴보세요. 손금 좀 잡. 오른손. 이 엄마는 운이 안 좋아진 게뭐내 가족이 됐든지 친척 아니면 남이 됐든지. 상갓집 갔다 오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조금 많이 꺾였어요. 그게 뭐 당장이 아니라 한 3년, 2년, 2년 이후 3년 이렇게 된것 같아요. 남자분. 상갓집을 언제 갔노? 기억을 그래서 못하겠네. 이 상문도 타는 사람이 있고 안 타는 사람이 있는데 엄마는 거기 갔다 와서 내 운이 조금 눌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쉽게 얘기해서 내년 잘못하면은 엄마는 내년에 병원 갈 일이 있어요. 작년에 인공관절 수술했어요. 근데 내년에 또 있다고. 또 있다고요. 근데 지금 여기 뭐가 이렇게 말이 탁 나와야 되는데 뭐가 이게 안 나오는 말이 이게 뭔지 모르겠네. 안 가르쳐 주시네. 아니, 엄마 혹시 자손이 죽은 게 있어요? 유산은 있지. 유산 말고는 유산 말고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는데.
형제야, 그러면? 왜냐면은 엄마하고 어깨동무할 적이면은 자손이 아니면 형제예요. 죽었다 소리는 못 들었는데. 그러면 이게 어디서 따라 들어온 거야? 엄마 어깨 안 아파요? 어깨 아파요. 어깨 많이 아파. 그치, 어깨 동무하고 들어온다니까. 어깨하고 항상 몸살이 오면 어깨하고 목하고 그 근육이완제를 먹어야 될 정도로 어깨가 아파요. 그러니까 어깨로 타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한 2년, 3년, 아까 내가 상갓집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그 예. 이후로 엄마가 돈이 좀 이렇게 많이 나갔어요. 많이 말라. 예, 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보이는 걸로 해서 나는 형제나 자손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타고 들어오나 그랬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때 시기에, 뭐 상갓집이든 어디 가서 붙어 왔을 수도 있어요. 그 돌아가신 분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장례식장의 주변에 배회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문상만 딱 하고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거기 앉아서 얘기하고 밥을 먹고 뭘 하다 보면 이제 그렇게 낄 때가 있어요. 먹지는 않습니다. 저는 장례식장 가면 물도 안 마시거든요. 그러니까 문상만 하고 문상만 하고 오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예.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 장례식장이라는 게 많잖아요. 그렇지. 옛날엔 집에서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뭐 그런 이유가 거의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엄마는 그때 붙어 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어깨 위로. 그래서 내 엄마 어깨가 많이 아플 거예요. 어깨가 아파. 그래서 엄마는 이걸 해결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동안도 괜찮았기 때문에. 왜냐면은 내가 사주로도 보면 내가 벌어 내가 먹고 살아야 되고 내가 남자 밑에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남자를 거닐고 살아야 되는 사주기 때문에. 근데 엄마는 붙어온 뭔가가 문제가 많아요. 그때부터 엄마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기억이 안 난다. 누구 장례식이었는지. 최근에 장례식을 간 적이 없는데. 없다 그래도 나중에는 집에 가면 아, 맞아. 맞아. 그렇지. 예, 그래. 지금은 생각 안날수 있어요. 예. 기억이 안 나네. 그럼 저는 지금 제일 다급한 게 돈의 해결인데, 예. 이 돈의 해결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뭐 이런 그게. 돈의 해결인데 사실 돈은 돈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돈이 지금 뭐 엄마는 묶여 있는 게 보여요. 묶여놨다. 묶여 있다라는 거는 그걸 풀어야 되는데, 그래야 그 돈이 움직일 것 같은데, 아직 뭐 이렇게 당장 뭔 돈이 보이고 그러진 않아요. 뭔가 회전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옛날에 내가 움직이던 원이 이만큼이었으면 지금은 요만큼으로 줄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신기하게도 죽을 만큼 힘들 때는 또 풀려요. 신기하게도. 그게 신기한 게 아니죠. 이게 없으면 당장 큰일 나는데 싶을 때는 또 그게 풀려요. 엄마는 운이 좋으니까 그런 거지. 사주가 좋으니까 그래. 사업하는 사람들은 돈이 없다가도 어느 날 돈이 생겨요.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돈 없다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남들은 돈 없으면 진짜 지질이 구질이 끝까지 없어요. 근데 엄마는 그런 사주가 아니야. 내가 내가 지금 당장 없다 그래도 내일이면 또 돈이 생기고. 네. 아 이거 안 너무 큰일 나는데 싶을 때는 들어와요. 신기하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엄마는 돈 없다 소리 사주가 아니에요. 누가 줘도 주고 누가 뭐 빌려줘도 빌려주고 항상 돈이 돌아요. 근데 선생님 저는 살면서 어차피 한 번 왔는 세상인데 네. 그냥 안 가고 싶고 진짜 꿈나무 어린 애 있잖아요. 네. 그런 애 한 명이라도 좀 거두고 가고 싶은 그게 진짜 소망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 일을 시작했어요. 안 그러면 그냥 밥만 먹고 살면 되는데 신랑이 주는 돈은 너무 빠듯하고 그래서 한 명이라도 꿈나무 한 명이라도 거두고 가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걸 하고 싶어 해서나 제일 하고 싶은 게 엄마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는 그 애가 붙어 들어오지. 에? 응? 그래요? 그럼 엄마가 지금 얘기를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내가 맹목적으로 아, 이 사람이 뭔 얘기 하나 할 수 있지만 자 엄마가 생각이 어? 꿈나무 어린애라도 하나 그렇게 잘해서 걷어놓고 이렇게 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에. 그래서 애들이 따라 붙는 거예요. 그거 지금은 딱 내 먹고 살기 빠듯하니까 그걸 계획을 짜고 뭐 이랬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귀신도 그 생각을 알죠. 누군가한테 그런 얘기를 했겠지. 지금 이런 얘기를. 갈망하는 게 그겁니다. 아, 늘 갈망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 애가 따라붙죠. 그래서 엄마는 그 애기를 보내주고 일단은 엄마가 막히면 안 되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그래서 그거를 엄마는 그 애부터 띄워주는 게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좀 시간이 지나서 조금 더 지나서 하시는 건 나쁘진 않아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사람이 죽으면 뭐가 있겠어요? 남는 거 없어요. 맞아요. 그렇죠? 옛말에도 사람은 죽어서 이름 남기고 호랑이는 가죽 남기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살고 간 흔적은 남기고 가는 게 맞아요. 죽을 때 내가 쓰던 거는 깨끗이 정리하고 죽는 게 맞고 내가 살다가는 흔적이나 나라는 존재의 이름이라는 걸 남기려면 그건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어디서 붙어도 아기가 붙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는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